네, 소개받은 전용기 정부 청년회장입니다. 먼저 우리 정경훈 위원장님 부산시당 청년회 파티 주시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전에 직전 아니시죠? 오래전 했지만 우리 정경훈 위원장 있게 만들어주신 우리 김상수 위원장님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에 와서 여러분들의 몇몇 일을 보니까 내년 총선 승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사를 왔죠? 지금 우리 시당이 제가 시당 주소를 받았는데 지난번이랑 틀려서 한참 봤는데 저희 외갓집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 범일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오는 김에 이렇게 왔는데 사실 처음에는 저희 외갓집도 엄청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바뀌는 모습들 주변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비행기만 타면 검색을 한다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보도자료도 많이 되고 이렇게 막 활동해 놓으면은 대통령이 이상한 데 갔다 오면은 그 기사가 싹 묻혀요. 뭐 이번에 기시다도 왔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기사가 묻히더라고요. 어쨌든 뭐 한번 그래도 우리 서우식 최고위원님 농담을 이어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 내년 총선이 사실 힘들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당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전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청년회가 발로 뛰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손 한 번 더 잡고 우리 부산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 손숙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부산 민주당이 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치도 더 열심히 뛰어낼 겁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서 악수하고 그분들과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우리 부산시당 청년위원회와 시당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손숙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들 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